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연휴인 첫날부터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연휴 내내 비가 온다니 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연등 아래로 우산을 쓴 사람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기 부처상에 물을 붓는 관수의식을 하며 번잡했던 마음을 바르게 다잡습니다. 4년 만에 코로나19의 제약을 받지 않고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부처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모든 국민들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끔 보살펴 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행복한 결혼 생활 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가족이랑 우리 와이프 가족도 항상 건강할 수 있게 기도드리고 나왔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기상청은 전국에 30에서 80mm, 충청 이남 지방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초강력 태풍 마와르는 화요일쯤 타이완 부근 해상에 머물다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았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